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차 없는 도청 5일간의 실험이 마무리됐습니다. 충청북도는 일단 추가적인 주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간부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공무원 노조는 사실상의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조용광 기자입니다.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 마지막 날,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다 보니 도청에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. 반응은 엇갈립니다. 민원인은 주차하기가 편해졌습니다. 편하죠, 당연히. 어떤 부분? 네. 아니, 아무 데나 와서 될 수 있고 저희 민원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까. 반면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,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도청 직원이나 일반 주차 이용객들은 불편합니다.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차 장소를 너무 줄여놓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도청에 일부러 온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니까요. 한 주간의 차 없는 도청 실험 뒤 충청북도가 내놓은 방안은 자율적 시행입니다. 관리자급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. 도청 주차장 377면 중 사무관급 이상에게 배정된 주차 공간은 전체 28%에 해당하는 107면입니다. 우선은 조금 주차 등록 주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리자분들이 관리자급 직원들한테 솔선에서 좀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공무원 노조는 자율 시행은 사실상의 강제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긴급 회의를 연 공무원 노조는 다음 주 직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차 없는 도청 사업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. 직원들의 불편함과 주민들의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그게 발견되었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. 충청북도와 직원 노조와의 대치 속에 차 없는 도청 전면 시행은 주차 타워 건립 등 주차 공간 확보에 필요한 수년 내에는 어려워 보입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